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유, 왜 이렇게 답답하냐? 본인을 느껴보면은. 팔자가 여자 팔자야. 여자 팔자야. 여자처럼 살고 싶어요? 응? 근데 왜 여자 팔자로 느껴지지? 여자 같단 소리는 많이 들어봤어요. 나는 처음에 여잔지 남잔지 구별이 안 가서 느끼는 기운은 여잔데 목소리는 남자야. 난 여잔 줄 알았는데 남자더라고. 근데 본인은 지금 사는 게왜 이렇게 적적하면서도 힘들게 살아요? 힘들게 사냐고요? 제 자신이요? 제가 사는 게? 그러니까 제가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요. 그럼 뭐 하나 물어봅시다. 본인 꿈 많이 꿔? 네, 꿈은 많이 꿈 꾸는데 많이 기회는 꾸고, 그리고 뭐야? 밖에서 딴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 무슨 얘기요? 너 이렇게 될 거다, 아닐 거다, 뭐 그런 얘기 해줘? 옛날에 막술 먹으면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하지만 본인은 신가물이에요. 이상하게 본인한테 신이 느껴져. 제가 점사를 그러니까 가서는 보기가 좀 무서워서. 미안하지만 본인은 무당팔자예요. 무당팔자고 믿든 안 믿든 그냥 듣기만 해. 내가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본인은 지금 왜 신이 온 걸로 보이지? 제가 점자를 본 적이 있거든요. 있지? 얘기해봐요, 우선. 근데 점자를 봤는데 무슨 할머니가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그냥 얘기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꿈에서 막 갑자기 할머니 나오시고 막 언제였지? 한 번은 기억 안 나는데 뭐 옥황상제라고 했나? 본인은 지금 뒤에 서 있는 분이 할머니 한분 계시고 선녀님 한분 지금 서 있으셔. 지금 본인은 지금 느낄지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신병을 앓고 있어요. 근데 본인 12점 안심하고. 심한 건 아니야. 지금 아직은 들려 그렇더라고 해야지. 아직은 때가 아닌데 본인은 미안하지만 무당이야. 믿든 안 믿든 뭐 본인 의심하든 본인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제가 딱 느껴지는 거는 신이 있다는 것밖에 안 느껴져. 올해 나이가 몇이에요? 저 올해 23살이요. 남자분, 너 다른 사람 점수 많이 봐줬지? 두번 정도? 술술 먹고 먹고 너가 멋 그랬어. 모르고 뭐너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얘기해줬지? 해주고 나서 걔네들이 그 다음날 일어났지? 일어났다기보다는 맞다고 했어요. 이거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내가 알기로는 지금 딱 들려오는 게한 5년 전부터 그랬다고 나오거든? 5년 전부터는 모르겠고, 최근에 친구가 나 그랬었다? 이렇게 한 적은 있어요. 너가 말한 대로 됐다? 한 가지 얘기를 해줄게. 본인은 우선 신은 오셨어. 오셨는데 아직 때는 아니야. 응? 때는 아직 안 됐다고. 응? 들렁거렸단 소리야. 근데 본인은 술을 마시면 안 돼. 술을 마시면 신이 잘 타. 신이 잘 타서 본인은 다른 사람한테 공수를 줘. 너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응? 너 내일 아침에 어떤 남자한테, 버림받든 뭐 하든 그럴 일이 생길 거다. 그 말이 딱 맞아. 그게 꿈에서도 나타나고 본인 말에서도 나와. 응? 본인이 그걸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내가 느끼는 바로는 본인은 무당이야. 오리지널 박수무당이야. 술 먹고 막 계속 막 이러 막 계속 누구한테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술을 안 먹으려고 해요. 근데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안 먹는다고 안 먹는 게 아니라 자꾸 먹게 만들어. 네, 근데 막 누가 먹자 하면 계속 엄청 흔들리고 혼자 엄청 고민해요. 근데 먹게 만들어 버려. 본인이 마시는 게 아니야.
본인이 마시는 게 아니라고, 이 사람아. 네. 그러면 그럴수록 심병 더 심해져. 몸도 지금 많이 아프구만. 디스크도 왔었고, 뭐 발목도 막 엄청 아팠었고, 그랬어요. 몸도 많이 아프고, 지금 신체적으로도, 마음적으로, 신체적으로, 머리가 지금 다 아파오기 시작해. 속이 엄청 쓰릴 때가 있거든요. 본인 같은 경우는, 답답해서 어떡하냐. 한숨밖에 안 나온다. 그 얘기, 그리고 그때 점사 본 이후로 제가 원래 직장이 있었는데. 직장 안 돼. 들어가도 금방 나와. 네, 그래서 퇴사를 어떻게 막 갑자기 하게 됐어요, 술 먹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다시 이직을 했는데, 3일 만에 다시 관두게 되고, 막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점점 빨라지, 시기가 빨라진다는 소리예요. 시기가 빨라진다는 소리야. 응? 엄마가 근데 너무 엄마한테 얘기했었는데, 점을 봤었는데, 내가 이렇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너무 싫어하세요. 그건 부모 입장에서 어쩔 수 없지만 본인은 점점 빨라지는 거야. 그러면 그럴수록 너무 빨라져서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어요. 저 그리고 잠도 못 자거든요. 가위 엄청 눌리고. 그건 할아버지들이 빨리빨리 이제 너 준비하란 소리야. 빨리빨리 준비하고 이제 우리들 모실 준비해라. 몸 깨끗이 단정하게 해라. 응? 마음의 준비를 하란 소리예요. 다른 건 없어. 마음의 준비 돼 있어? 근데 만약에, 근데 동생도 같이 봤었는데, 동생도 막 이런 끼가 있다고, 막 그런 아니야. 소리. 동생은 아니야. 끼만 신기는 누구나 있어요. 있는데 동생도 좀 신기는 세. 근데 무당은 아니야. 무당은 아니고 본인이 무당이야. 본인이 무당이고 본인이 모실 사람이고 본인이 할 사람이야. 본인은 오리지널 박수무당이야. 본인한테 신이 딱 느껴지거든요. 어쩔 수 없는 무당이니까 천천히 생각해봐. 몸더 아프기 전에 많이 생각해봐요. 어때? 얘기 들으니까요. 근데 제가 한 다섯 번, 네번 봤는데 다막 할머니 얘기를 하셔서 이게 맞나 싶더라고, 솔직히. 그래서. 울고 싶으면 울고, 마음 내키는 대로 얘기해요. 만약 가야 되는 게 맞다면은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을 해서 만약 그게 그렇게 만약 제가 그래야 된다면 저는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을 해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천천히 준비해. 몸좀 추스리고, 몸 많이 아파. 몸더 아프면은, 이길 가는데 더 힘들어져. 네. 응? 술 마시지 말고 밥, 3끼 꼬박꼬박 챙겨 먹고 밥도 잘안 먹는구만. 응, 알았죠? 더 궁금한 거 있어요? 더 궁금한 거요?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그 시기라는 게 언제쯤인지가 본인 궁금. 인연이야. 2년이요? 길게 잡아서 2년이야. 빠르면 1년이고. 근데 가족들한테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거는 잘 설득하고 잘 해야지. 이제 본인이 몸이 많이, 많이 말라갈 거예요. 지금도 많이 말랐어. 응? 많이 말랐는데 더 말라갈 거야. 이제 피패 싹 고르고 뭐 신병 제대로 하면은 부모님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근데 마른 체형은 아니긴 한데 살이 조금 빠지곤 있어요. 계속 빠져. 많이 힘들어져. 천천히 생각하시고 준비하셔. 알았죠? 예, 더 이제 궁금한 거 없죠? 네, 다 들은 것 같아요. 나중에 뭐더 궁금하면 전화하시든가. 아,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요.